안녕하세요, 무당하림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0년도에 미리 보는 쥐띠 운세. 네. 예, 내년 경자년이죠. 네. 예, 쥐의 해에 쥐띠가 네. 어떻게 될지 좀 네. 미리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쥐띠 하면은 좀 감수성이 좀 풍부하거든요. 머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하면 좀 약삭빠르다죠. 회전이 굉장히 빠르시고 명석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시는 반면에 또 나보다 또 더 강자가 나타나면 또 수구될 줄도 알고 똑똑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제 일단은 24살 병자생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조금 이제 자녀분들이 고민할 거는 학업에 대한 이게 좀 고민이 좀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올해 학업을 중단하고 군대를 가신 분이나 상반기 때 2019년도에 이랬던 분들이 동료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좀 당한다던가 그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고 싶다거나 군 생활이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이제 넘어갈 건데 왜 더 수월하거든. 왜 딸이 속을 썩이는 거는 그냥 수월하게 넘어가는데 아들이 머리 아프게 하는 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러주실 거는 부모님들이 일단 중심을 조금 잡으셔야 될 상황들이 상반기 때 되게 많았다면 하반기 때는 우리 아이들이 방황을 올 하반기 때도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들이 좀 지혜롭게 좀 넘겨주셨으면 좋겠는데 학업을 중단하고 싶다고 한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어디로 할 건지를 조금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고 그 다음에 2020년도 이때도 약간 내년이 경자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내년에 5대는 지금 올해 24살 병자생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 방황은 하실 거예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동서남방으로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이 방황을 많이 하실 거고 친구 조심해라, 그 다음에 공부해라 이런 잔소리가 끊이지 않으실 거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 그래도 수월하게 넘어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36살 갑자생 같은 경우는 올해 직장으로 고민을 하라 그랬고 상반기 때 그 다음에 가족들 때문에 좀 고민을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금전으로 조금 내가 조금 많이 터덕거리고 힘들었었다면 하반기에는 2019년도 하반기에는 그래도 직장으로도 조금 편안하고 그 다음에 변동이동수도 조금 있어요. 직장이 끊기신 분들 같은 경우 새로 직장은 얻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쥐띠생들이 다 좋다라고 2020년도에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특히나 30 지금 내년에 7 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애를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 터전 맞아 이사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집을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으로도 새로 변동수나 아니면 구치기 승진일 수도 있어서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더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올 하반기에도 조금 흔들리는 내 마음을 조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임자생에 48 되시는 분들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제가 상반기 상담을 해보면 남편이 뭐 외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직장으로 조금 편안하지 않다든지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 힘들지는 않은데요 좀 여유롭지는 못해요. 그런 게 조금 있었다면 하반기에 들어서는 팁 하나 드릴게요. 명절 때 이번 명절 때 성묘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조상님 전에 좀 잘 제사를 차례를 조금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해도 하반기 조금 무난하게 조금 넘어가실 것 같고 임자생 48 그 다음에 상반기 때는 내년에 임자생들이 49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는 않아. 근데 더러 힘들다고 내년에 느끼시는 분들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전에 쌓여 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조금 많이 흔들려서 그러는데 문서로다가 인연을 지은 거는 맞아요. 근데 큰 투자는 하시면 안 되시고 그 다음에 뭐 주식이나 투자 같은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무리하게 뭐 펀드나 이렇게 증권이나 이렇게 무리한 수를 두시고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점. 그 다음에 60세 경자생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되게 작년부터 그러니까 2018년도, 19년도 건강자리가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상무를 입었다던가 주위에 친인척이나 친구라도 상을 입어서 올해 상반기 때도 일은 바빠요. 오히려 작년 18년도 무술년보다 기해년 상반기가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몸은 힘들고 했던 시기가 이분들이 60세 맞으신 분들이 기거든요. 근데 하반기 때는 어쩌냐면 되게 바빠요. 나를 찾는 이가 많아. 그래서 금전도 좀 원활해요. 근데 이분들이 가장 지금 고민되는 거는 건강이거든요. 어떤 쪽이냐면 다친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병원에 갈 일이 조금 있으셔. 이 60세의 경자세 하반기 때. 그런데 이제 2020년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내년에 또 환갑이 또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는 더 바쁘기는 할 텐데요. 금전으로 굉장히 뭐 문서를 인연도 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결혼한다 아니면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들이 조금 많으실 거예요. 뭐 손자나 손녀들이 뭐 학업으로 해서 일처일처한다든지. 그런데 내 건강자리가 별로 좋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생일밥을 조금 안 드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금전은 풀리시는데 내 건강이 올해하고 연장선상으로 좀 안 좋으셔서 이것만 좀 주의하신다면 경자년에 무사하게 좀 넘어가실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띠는 36살. 네. 7대시는. 네. 예, 이번 시간에 2020년도 네. 경자년 미리 보는 쥐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신선한 관대치료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